서기자랑 같이 서울 갈 겁니까? 그런데요? 그럼 지금 물어봐야겠네. 제 친구가 다쳤는데요. 사고인데요. 여기 봉투 공장 근처인데. 이거 당신 음성이죠? 네. 쓰러져 다쳤다는 그 친구. 이날이. 이날이? 아닌데? 그때 저희 집 운전기사였던 홍 기사님이 운전하고 제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민철이를 치워서 신고했던 겁니다. 김민철이요? 크게 다치지 않아서 저희끼리 합의하고 마무리 지었던 일입니다. 민철이한테 한번 물어보시죠. 물어보나 마나 그쪽하고 똑같은 소리 하겠네. 홍 기사? 그분도 마찬가지일 테고. 내가 이때 당신의 음성 손에 넣었다는 거 알고 있었죠? 그래서 미리 다 세팅해 놓은 거죠. 당신이야말로 그 음성 때문에 함부로 넘겨 짚은 거죠. 이나리도 이바른도 내가 죽였을 거라고? 아니 차은세 사건 때도 엉뚱하게 졸음 울더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시네요 자꾸. 당신이야말로 잘못한 것 같은데. 내가 최근 이바른 동선을 싹 뒤졌는데 아무래도 1월 10일에 이바른이 추모 공연에 갔다가 누군가의 뒤를 밟은 건가 싶거든요. 타임라인상 누나가 여기 매장돼 있다는 단서를 그때 알았다 치면 악유가 딱 맞아서요. 그래서 경비초소 CCTV 녹화기록 문의했던 거예요? 유감이네요. 기록이 남아있었다면 제대로 알 수 있었을 텐데. 실은 어젯밤에 가서 다 넘겨받았어요. 이미. 수고하십니다. 네, 어떻게 오셨죠? 경찰인데요. 여기 밖에 설치된 CCTV 1월 기록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1월 10일 찍힌 영상인데 이거 너지? 찍힌 시간대 보니까 공연 끝나고 1시간 뒤던데 공연장에서 이바른이 그쪽을 보고 쭉 따라간 거라며. 말 같지도 않은 소리. 하지 마. 나 아니야. 너 아니야? 진짜 아니야? 내가 이날 네 당일 동선 작성하고 한번 추적해봐. 해봐. 해봐? 오케이, 알았어. 이바른이 쫓은 남자가 넌지 아닌지 내가 죽어라 한번 파볼게. 이게 너라면 너 죄값 반드시 지게 할 거야. 정원이를 위해서라도.